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12월 증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12월 증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이번 12월 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주시해야 될 만한 뭐 경제 이벤트라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런 뭐 일정들을 계속 주시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장이 조금 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네. 보았을 때는 좀 하방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혼조세나 뭐 약한 뭐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나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산타랠리다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2020년도 재작년이나 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를 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분석을 쭉 해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는 코스피나 코스닥은 좀 상승 마감이 12월 말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 있지만은 뭐 제가 뭐 항상 마지막에 종목 두 종목씩 가져와서 설명드리지만 지금 현재 뭐 눌림목 구간에 있는 뭐 2차 전지 뭐 LNF라는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 뭐 TCC 스틸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오버나잇 없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네옴시티도 좀 급등을 했고 지금 좀 단기적으로 다시 약세로 빠지는 그런 지금 그렇죠. 모습인데 네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섹터를 검색을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은 종목들을 네. 검색을 하신 다음에 후발주로 나오는 종목들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뭐 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종목들, 기업들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예. 후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오히려 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테마주들은 좀 급등을 했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뭐 중요할 텐데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뭐 29일에는 미국의 3분기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30일에는 미국 11월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봉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국내 지수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번 주도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11월 PMI 지수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뭐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라든지 잠정 주택 판매 지수 요 내용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연설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2월 1일에는 한국의 3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2일에는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의 12월 FOMC 회의록 공개 전까지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자, 이런 것 지표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FOMC 결과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지표들이 FOMC 결정을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조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요.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표 FOMC 회의 나오기 전에 이런 지표들을 추종해서 조금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가라든지 금리 그리고 환율 변동성 하락이라는 이 삼중구 완화가 지수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봐왔을 때는 꾸준히 외국인들의
간의 러브콜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미국 증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네. 뭐 다우존스는 플러스 0.45%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52% 하락, S&P 지수는 0.0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혼요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뭐 헬스 금융 관련주들은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통신이나 기술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중요한 부분 좀 흥미롭게 봐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조기 폐장을 했죠. 네. 네, 일찍 조금 폐장을 했는데 미국 최대 쇼핑인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지금 매출이 한 12조 원 가량 좀 역대 최대로 좀 나오면서 네,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한 2.3% 정도 좀 증가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좀 기대 이상의 높은 할인율 뭐 평균적으로 한 30%를 조금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높은 할인율로 소비 심리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소비 심리가 올라오면서 소비가 많아지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금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게 나타났네요. 예,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주면은 12월 달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을 주었던 뭐 대형주들라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주들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 반영이 좀 덜 된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네옴시티 그리고 저는 좀 원전주나 방산 주들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원전주나 방산주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충분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원전주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는 수급을 통해서 조금 짧게 보시어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방산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는 조금 짧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주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회로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휴대전화 등 장비에 이용되는 PCB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세계적인 뭐 IT 기업을 대상으로 뭐 통신 장비라든지 서버 스토리지, 우주항공,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품질 회로기판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빠르게 좀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실적 계속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3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1% 정도 강하게 좀 많이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무려 한 321억 원 규모로 좀 올해 이 3분기의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를 조금 뛰어넘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적으로 괜찮고 수익성 또한 뭐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난 4월에는 4월하고 10월이죠. 뭐 신규 시설에 한 99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좀 공시를 했고요. 뭐 2026년에는 총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 계획을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추가 실적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4거래 동안은 꾸준히 좀 기간에 러브콜이 좀 들어왔고 전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주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이고 매출액 대비 좀 시가총액이 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 구간이다. 제가 보았을 때 기준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페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PCB 이 인쇄 회로 기판 업체들은 올 봄에 상당히 좋았다가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죠. 소외된 측면도 빠졌어요. 있었는데 네,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때문에 강하게
오른 종목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말씀 주셨지만은 뭐 업황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강하게 내려왔다. 거의 한 3분의 2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장기 이평선을 저항대로 조금 돌파를 해준 다음,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붙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단에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꾸준히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네.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격 설정은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술적인 흐름도 좋고요. 수급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1차가 7,000원, 그다음에 2차 8,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려제강이고요. 지금 오늘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이어로프, 경광선, PC 광연선 뭐 이런 각종의 이제 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제품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강 봤을 때는 고려제강 보셔야 된다. 그리고 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매출액이 뭐 1조 6천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5,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현재 네.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우량주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매출이 1조 6천억인데 시가총액이 5,300억 원이면 네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네요. 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주면서도 뭐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네.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고려제강 보시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많이 올랐다,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뭐 주봉 차트나 그리고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중기 이평선을 좀 뚫어내는 과정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에도 과거에 54,880원, 현재 주가보다 한 두 배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로 다시 넘어서 보시면요. 지금 일단 1차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왜 여기를 제시를 해드리냐면은 과거에 조금 이런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 구간이 조금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고 눌림목대 다시 한번 그 비중을 채우는 것도 가격 전략적으로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강하게 출발한 다음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막판쯤에 좀 보신 다음에 음봉 나와주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좀 잡아봐야겠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만 원 손절 라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조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3만 원 부분까지 보시면은 좀 괜찮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부근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보다는 장 막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려 제강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만 3,400원을 기록 중인데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 도달 시에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매수를 하셔서 2차 목표가 3만 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